패러디 대사는 누가 적어줬는지 재미가 없네요. 하지만 집중을 해서 본인의 연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격대 그린마스터. 공익광고 이미지에 걸맞게 이제 어려운데 예,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 술 마실 때 하는 연기도 잘못하면 오버하기 쉬운데 안정되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격대 그린마스터 캐스팅 점수 92점 나왔습니다. 높습니다. 네, 조금 주희증 씨한테 좀 걸맞지 않은 그런 캐릭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고 그런 게 사실 주희증 씨가 갖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봤습니다. 제 캐스팅 점수입니다. 네. 85점 주셨습니다. 술 취해서 하는 연기는 아주 잘하네요. 아주. 내가 보면서 아주 놀랐어요. 공익광고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뭘 좀 가르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 광고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좀 어려워서 통일의 주제는 조금 좀 못 미치지 않았나 그 광고 자체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패러디한 연기는 내가 볼 때 참 좋았어요. 네, 수고했어요. 자, 제 점수입니다. 캐스팅 점수는 80점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늘 도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주인 씨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말 좀 어벙한 듯한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그 카메라를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카메라 CF인지 좀 그 콘티에서는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그 이미지에 이제까지 변화를 잘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패러디 한 거는 저도 스크립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좀 안 따라준 것 같아요. 네, 제 캐스팅 점수입니다. 네, 85점 주셨습니다. 공익광고가 가장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진정성의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글쎄 주희중 씨의 진심이 약간 설득력이 저에게는 있었는데요. 단지 아까 그 카메라가 되게 약간 어색해 보였다라는 게 좀 약간 단점이었던 것 같고 잘 봤습니다. 네, 캐스팅 점수입니다. 88점 주셨습니다. 네. 심사위원 점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희중 씨를 응원하십니까? 휴대전화 문자창에 4번 혹은 주희중이라고 쓰고 샵 8282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최유라 씨의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최유라, 여배우들이 선망하는 헤어 제품 CF의 도전. CF 컨셉 회의에 참여한 그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식한 느낌으로 해서 스모키 화장에 언제 섹시 발랄 아티스트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신감이 최고예요. 네, 당당한 자신감. 그날 밤 쉽지 않은 콘티의 초조함만 앞서는데 실수할까봐 걱정도 되고 디렉션 같은 거를 못 표현할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자신감을 잃은 그녀를 위해 CF의 컨셉을 살린 화보 촬영이 진행됐다. 잘할 수 있는 기질이 보이는데 저의 매력을 다 보여드리지요. 액션! 손이 아마 이렇게 돼버려. 네. 그래야지 거품이 안 나. 소품, 환경, 표정과 감정이 아름답게 네. 어우러져야 하는 찰나의 네. 미학 CF. 다시 다양한 표현을 짧은 시간에 임팩트 줘야 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최유라는 높기만 한 CF 연기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미수가 여러 남자들